밤 11시 30분경이래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가던 도중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네, 그런데, 네, 오토바이는 발견하셨대요. 넘어진 오토바이 도와줘야지. 그러는데,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아이쿠! 뭐야, 이게? 다시 사람이 누워 있네요. 오토바이는 보셨는데, 아이고 흰색 옷을 입었는데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덜컹 이분이 네밤 11시 반쯤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가던 도중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어 도와주러 가려고 그랬는데 덜컹 뭐지? 아 사람이 아래 있었습니다. 저 오토바이가 먼저 1차 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1차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지금 블박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밖에 없대요. 어허, 저 쓰러져 있던 분이 수술 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네요. 허이쿠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고는요, 우선 10초 전 영상부터 제가 보고 싶어요. 지금 영상이 너무 짧아요. 10초 전 영상부터, 그래야, 오토바이는 발견했는데 왜 보행자를 못 봤을까? 아니, 저 쓰러져 있는 사람 못 봤을까? 오토바이 불빛 쓰러져 있어도 조그맣게밖에 없는데, 오토바이를 발견했으면 넘어져 있는 사람도 발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너무 짧으니까 10초 전 영상부터 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던 사람이 지금 여기 횡단보도에서 부서져 이렇게 튕겨진 것 같아요. 코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여기. 아마 횡단보도에서 네, 사고 나서 저쪽으로 밀려가고 사람은 여기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는 이쪽에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넘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다가 사고 났나요? 아니면 무단횡단하다 사고 났나요? 그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적 간격은 얼마인가요? 다친 사람은 어디를 다쳤나요? 어디를 수술했나요? 사망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나요? 식물인과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나요? 아들은 책임보험뿐이고 운전자보험은 없나요? 이렇게 제가 질문드렸는데 답이 아직 없으세요. 지금 1차 사고만으로, 이거는요, 이번 사고는, 만약에 1차 사고로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어차피 2차 사고가 없어도 역시 지금과 똑같은 거로 치명적인 상황이었을 거다. 지금 수술을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망 가능성 여부, 또 중상의 여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책임보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토바이는, 오른쪽에 있는 이 오토바이는 봤으면서, 왜그 앞에 있는, 여긴 왜못 봤을까? 그리고 흰색인데, 이거 뭐야? 여기요. 흰색인데 왜못 봤을까? 그래서, 1차 사고와 2차 사고, 우선, 블박 오토바이도 잘못은, 있죠. 미리 발견. 오토바이가 보였으면 보였어야 돼요. 근데 그 과실 비율이 1차 사고를 낸저 1차 오토바이랑 2차 오토바이랑 과실 비율이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일단 사람이 쓰러져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넓은 길에서 30%, 아니, 70%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60% 정도로 봤습니다. 밤에 쓰러져 있는 사람. 지금은 이제 70%. 근데 그 70%가 이 보행자는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가 때렸다고 그러면 여기는 잘못이 없어야 되고요. 이 오토바이랑 요 오토바이랑 서로 이제 구분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 보행자가 저 건너다가 쓰러져 있던 저 빨리 좀 상태가 좋아지기를 이제 기원하면서요. 그리고 또 책임보험밖에 가입 안돼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쪽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보험에서 커버는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형사비가 안 되면 그럼 답답해지는 거죠. 네, 별도 형사비 안 되면은 책임보험밖에 없으니까요. 만약에 종합보험만 들어있으면은 중상해가 아니면은 처벌 안 받고 종합보험 처리 끝납니다. 근데 책임보험밖에 없어 형사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술 받고 못 일어난다면 중상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 자칫하면 사망 위험성도 뭐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토바이도요, 종합보험이 없는 책임보험만 되는 그런 오토바이에는 더욱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만약에 사망이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운전자보험에서는 2억은 나오잖아요. 또 중상에도 또 상황에 따라서 1억 내지 2억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책임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운전자보험으로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분은요. 아, 보다 더 좀 이렇게 그 이 정보를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좀 더 올려주시면 나중에 제가 다시 또 답변 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이 오토바이에게도 이 운전자 보험 필요성은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요. 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최근 거 해야 됩니다. 옛날 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옛날 거는 왜 도움이 안 될까요? 옛날 거는 옛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022년보다 먼저 가입한 것은 저는 옛날 거로 보고 싶습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 3월 거 이전은 옛날 거, 그 이후는 최근 거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2020년도 이후 거도 왜 형사비금 1억 원밖에 안 나와요. 2022년도부터는 2억 원 나옵니다. 그러면 1억 원 갖고 형사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이후에 새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2019년도에 가입한 그 이전에 가입한 분들 그건 완전히 헛방 가까워요. 헛방. 진짜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사망사고 일으켰다. 그때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형사비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갖고는 형사 합의 합자도 못 끊어요. 아니 2020년도부터는 그래도 1억은 다들 되는데 그리고 요새는 2억인데 3천만 원? 말도 꺼내지 마. 그럼 자기 돈을 최소한 7천만 원, 1억 몇천만 원을 어디 가서 빚을 내봐야 돼요. 그래서 제발 2억 원, 형사비금 2억 원 나오는 걸로 제발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도 그래도 아이고 잠깐 들을 땐 그런 거 했다가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중에 후회하시게 됩니다. 게다가 또 요즘 거는요. 옛날 거는 6주 이상일 때만 10대 중과실이 아니라 음주무면은 빠지니까요. 네. 중대법규 위반 사고일 때 진단 6주 이상일 때는 형사비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6주 미만도 나오잖아요. 요즘 거는, 4주, 5주는 1000만 원 나오고, 그리고, 2주, 3주도 한 500만 원까지 나오지 않나요? 요즘 건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선 조금 다쳤더라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운전점에서 나오는 그 몇백만 원 그걸로 좀 이렇게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또 합의하면 내 마음이 조금 이제 마음의 빚을 덜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합의가 되면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벌금 안 내고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주 미만 형사합의 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에요. 네, 그걸로 재판 안 받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벌금형 안 받고 기소유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합의가 필요하죠. 네, 형사합의가 필요하죠. 이번 영상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 영상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우회전할 거예요. 우회전, 빨간불에 우회전. 그런데 오른쪽에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우회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녹색인데 가다가 멈추긴 멈췄어요. 아이고 자전거랑 부딪혔네. 여기 자전거 횡단도도 있네.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죠? 자전거 횡단도 있고 또 어디 있어?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여기 보행자 신호등이에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보행자도 건널 수 있고 자전거도 건널 수 있어요. 요게 켜져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요 우회전 하면 안 돼요. 앞차도 신호위반이고요. 블박차도 신호위반한 거예요. 블박차 신호위반해서 여기다 신호위반해서 왔어요. 와서 조차 지나가고 간 움직이는데 자전거랑 부딪혔습니다. 아이 참나. 아 이분께서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네 경기도 인재개발원입니다. 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제가 작년 12월 그때 하순이었나? 특강을 했어요. 소방공무원분들한테요. 한 200분 정도 경기도에 계신 분들 모이셨어요. 아, 그때 특강을 받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강의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벌써 사고가 나서 아, 이게 1월 초예요. 1월 초.
네, 1월 2일 날. 예. 아, 근데 변호사님 강의 듣고 얼마 지나냐 사고를 냈습니다. 자, 당시 행인이 119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못 보고, 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 살피다가 우회전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아, 당연히 제가 잘못했죠. 제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형사사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전거 통행 가능한 자전거 횡단도로 건너는 자전거라고 붙였는데요. 보행자 보행무의 위반 플러스 신호위반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보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호위반 사고예요. 자, 여기에서 무혐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아, 우회전 하기 전에 만난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면 우회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회전한 다음에 만난 횡단보도였으면은, 네, 그때는 자전거 타고 건너간 사람은, 네, 신호위반이 아니죠. 신호위반 아니고, 자전거 타고 건너간 사람과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위반은 끝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신호위반이네요. 아이, 참나. 변호사님, 아직 진행 중인데요. 네, 신호위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피해자분이 혹시 몰라 쾌다신 건 아닌데 당시에 검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대인 접수 취소했어요. 대인 접수 취소하고 형사 합의 진행했습니다. 아, 그런데 조사관께서요 대인 접수를 취소했더라도 이틀 동안 입원했고 퇴원하면서 10일치 약을 받아갔다. 그래서 다친 거를 뺄 수는 없다. 검찰에 송치해야 될 수밖에 없다. 아마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더 좋은 방법 없나요? 대인 접수는 취소했더라도 아예 병원에 안 갔으면, 병원에 안 가서 진단서가 없으면, 그럼 어쩔 수 없죠. 지금 뭐한 2주 진단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약도 받았죠. 이틀 동안, 검사받기 전에 이틀 동안 입원도 했었죠. 그러면 이것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2주 진단이라 하더라도요. 자, 변호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최종 결과 나왔는데요.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아, 이게 경찰에서 사람 다치게 한거 검찰로 보냈는데요. 이거 혹시 다친 거 이거 안 다친 걸할수 없나요? 네, 대인 접수는 취소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치료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방법은 없고 그럴 수는 없고 경미한 사고니까 그냥 공무원 신분을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서 기소유예 네 검사가 해줬답니다. 이제는 징계위원회 대비를 해야 된대요. 왜 공무원이 왜 신호위반 사고를 냈습니까? 근데 징계위원회에서요, 네, 벌금형 받았으면은 이제 문제될 수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벌금형 받더라도요, 그렇더라도 또 원만히 형사합의된 점, 기소유예 받은 점, 지난번에 어떤 분이요, 공무원이 벌금형 받은 적이 있었어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차들 사이에서 비 오는 날 이렇게 뭔가 뒤집어쓰고 뛰어오는 학생하고 부딪혔어요. 그게 12주 진단 나왔는데요. 그때 형사합의했어요. 형사합의 돈 많이 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벌금 나왔어요. 벌금이 때 300만 원 나왔던가.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원만히 형사합의 됐고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라 하지만은 옆에 서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아 그거 피하기 어려 만만치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불문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요 아마 검찰에서 기소유예 받고 또 형사합의 이뤄진 점을 감안해서 불문 처리 가능성도 네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징계위원회 대비해야 될 상황인데요. 예, 불문 처리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요. 사고 난지 3달이 지났지만 부담감도 있고 죄책감으로 아이고 요새 운전 제대로 못합니다. 다시 소방차도 운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서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께 다행이네요. 네, 기소유예 다행이네요. 형사비는 얼마에 하셨나요? 강의 때 말씀드린 제가 초기 대응 플랜이요. 네, 그거는 6주 미만도 형사비금 나오잖아요. 만약에 강의 때 제가 그랬어요. 강의할 때 제가 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네, 이걸로, 네,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보험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보험입니까? 어느 보험사에 그러길래, 아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한문철 운전자보험 찾아보세요. 그럼 나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시라 그랬는데, 에이. 그랬으면 거기서 형사비용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형사비 얼마에 하셨나요? 형사비 400만 원이래요.
400만 원이면 이게 대인 접수 취소했으니까 보험사에서 나갈 거 검사비 뭐 이것저것 한 100여만 되겠죠. 네, 보험사에서 나갈 거한 100여만 원 나갔을 것을 내가 다 하기라고 그냥 400만 원 드렸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변호사님 강의 듣고 직원들끼리 운전자본 바꾸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도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예. 하하. 운전자보험에서 6주 미만도요. 6주 미만도 요즘 거예요. 옛날 건 아니에요. 요즘 거는 6주 미만도 형사비금이 물론 보험 상품마다 다르죠. 어떤 거는 6주 미만일 때 4, 5주는 뭐 700만 원 나오고 2, 3주는 뭐 250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4주, 5주는 100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또 2, 3주는 500만 원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보험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많이 다치거나 사망 사고일 때만 형사비가 필요한 것만은 아니고요.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네, 원만히 형사비 되면 그러면 또 지금 대인 접수도 취소했으니까 보험료 할증도 안 들어가잖아요. 보험료 할증 안 들어간다고 크죠. 보험에서 돈이 안 나갔으면 할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벌금형 아닌 기소유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가입하셨던 운전자보험은요, 네, 최신 걸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복귀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